우리 강연한 목사님이 총장님이신 학교에서 졸업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그 5분 동안 시간을 관리를 받았습니다. 김상훈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용서를 못합니다. 뭘 용서 못하는데 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5분 안 넘어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만약 근력이 없는 근육이다 그러면 노인 근육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뢰 없는 우정, 우정은 있는데 신뢰가 없어. 그 다음에 책임성 없는 의견을 자꾸 얘기를 해. 그것도 암자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미학적 관심 없는 변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큰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학적 관심 없는 변심은 변심 하나만 하라 이 말이에요. 학이 받는 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정의 없는 권력, 영양소 없는 음식, 은밀함 없는 사실들, 학식이 없는 학위, 강인함 없는 군대, 문명 없는 발전, 깊이 없는 복잡함, 내용 없는 유창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용이 없는 죄의 종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정말 관용을 베푸세요. 제가 이제 미국 오자마자 LA에서 제일 큰 교회, 동양선교교회를 7년 동안 섬겼는데요. 거기 담임 목사가 임동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강대상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지도록 설교를 그냥 외치십니다. 근데 강대상 내려가시면요, 양도 그런 양이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진짜. 양떼 없는 목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별을 두 개 딱 달았으면요, 우리 강명란 목사님이 군대 출신이신데, 별을 두 개 달았으면요, 사단장 되는 게 최고예요. 그 사단장은 뭐냐? 밑에 쫄병이 사단장 되면 몇 명이? 만 명? 만 명이? 만 명 아니야. 그저 대제장이 몇 명? 사단장이 되면 쫄병이 많아요. 그때 별 두 개 반짝거리고 빛이 나요. 근데 사단장을 딱 그만두면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보급 창도 지키는 대로 가요. 그 신세가 아주 웃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 없는 목자 되지 말고 양떼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없는 교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야, 이 주님의 사랑교회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제가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무지한 졸업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어떻게 찔러도 말씀이 팍팍팍팍 쏟아져 나와야 돼요. 말씀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교 출신들은 말씀 충만해서 일어나 빛을 바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